흔들기 아버지 나오라 수다. 어떤 혼자 무섭지 않을까? 아이 저 시끄러우냐 저 또 아버지 그래 와 또 와서 무서워서. 이게 순대기 어멍게 자기 저기 빼뜨남인가 어디 그게 갓된 어멍 맞습냐? 거은하는 호설 좀 무섭신가 어떤 뭐염신가 인형 와봤주게. 아이고 빼뜨남이고 소비에트 검신 순대기 어멍 강건 강건데 인형 무시 그래 왔냐고. 아이고 그래 순대기 어멍 어신한 허전도 헐고 닮고 저 노미 집 아방이 주면은 먹을 건 호설이신가 여기 보리 와주게 무신게. 하이간 좀 LTE가 빠르다는 게면 뻘라 순대기 뭐 놀래간 건 어떤 게 알아서. 아이고 나가 이 동네 일 중에 혹시 모르는 거 이식과 질똥이 어멍이용 고치 같은 어멍냐. 원래 나도 고치 갈 뻔 하여서 경혜신디 부녀회 일이영 경로당 일이영 아이고 난 막 일 막 저러진 거 막 하고 나냐 난 이번에 안 가수게. 아이고 고치 끄선 가불 주. 아 인혁도 가주 미사 안 가사 무사 나도 가신 거 이해청은. 아이고 진짜로 아이고 저거 나고치 가불민 대처리과 우리 동네 무슨 일이 생김이 누가 그거 건염을 처리과인 게 나라도 탁 서그네 영 지켜사주. 아이고 걸체부지런도 인정과 시민 미신 이 동네 권한 잡을 카브댄. 아이고 문짝 사라 저들지 마라. 아이고 저기 개나잖아 양 순대기 어멍 베트남 갔다너는 동네 사람들 곧는 말 들어보디가 미행구라면서 안 올 거라면서. 아이고 그건 아니고 그냥 그건 그저랑 그시렁 하지 마랑 그것을 좀 졸바로 다 곧건 잘 들어보소 보죠. 집에만 고만히 신한 이 동네 사람들 이 말 고는 것도 몰랑꾼하게 동네 사람들이야 그 순대기 어멍 그 빼뜨남 그거 떠났잖아 다들 지게 무신거린 고람신 거니 그거 갔댄 그거 갔댄 미시걸 갔댄 미시걸 고람댄 말이야. 미시걸 솔직히 고라봐 미시거 뱅뱅 돌리지 마랑 고해서 봐 1년에 혼번 가는 사람도 싶고 아이고 순대기 어멍 같은 사람은 1년에 12번 가산다 뭐 그치 꼬럽지다 미시거 이 예청자 미신 정신 틀려버리지 반성했냐? 1년에 12번씩 가게 아이고 다른 사람은 아니라도 양 우리 순대기 어멍 같은 사람은 평소에 고생도 하고 커난 순대기 아버지 때문에 그 스트레스 그 머리 왁왁한 거 그것도 아연걸렁 양 요자기 그 순대기 어멍보나 빼밖에 안 남았시디다 꽁꽁 빼밖에 거는 배가 구추룩 솔지 아이고 빼밖에 그래 순대기 어멍 양 혹시 영양실조 걸리 그러한 게 그래 오이시장 고튼 데도 없을 데려간 그 도색이 썰문 거 그 괴기 그 문짝하게 그 도락도락 썰문 거 그거에 양호설령 밥도 사주고 거설 없어. 아이고 순대기 어멍 정말 이치록 착한 어멍 야 이거 1년에 한번 꼭 이거 이걸로 행 보내지 마라 맨날 좀 보내줍소 야 그 힐링 그런 거 이사루마 좀 이분 대화지도 말은 졸바로 그래서 나가 가려는 건 가고 안 가려는 건 안 가고 그럴 사람이냐 그 예측이 인혁이랑 다 휴가로 다녔지. 아이고 눈치가 순대기 아방 눈치야 요부락 서부럭 기자 법디다 아이고 불쌍어요 아이고 불쌍은 절간마다 싶다 이사루마 요거 나가 가는 거 미션이 코랍나 갈 거민 이 저 뒷거념을 잘해둔 가사 될 거 아니야 저 통 봐봐 장국만 혼소 탱가면 사람 미실맛 남신 장국만 먹는 사람이라 어따가라 무사 장국이 어떠냐 건강에 제일 좋은 것이 장국이죠 어따가라 양 호강염수다 호강염수 난 1년에 이거 혼두 번 나도 가질 것인지 영업니다마는 난 갈 때 장국이랑 말아 우리 서방한테 나 편의점에 가 그래 밥상 먹으래 이 예청단이 정말 정신이 틀려버려가지고 아 순대기 먹 팬 드는 거면 가 빨리 팬 드는 것이 아니라 나 졸바로 고람쭈게 졸바로게 양 장국이 어떤 거나 장국이 어떤 홈세가 아이고 참. 이 사람이 네. 진짜로 겨우 말을 딱 하는 거 보니까 뒷전에서 미신 뭐 순대기 하면 고생 많고 영망고람신디 거고 이리 온 이유가 나 이 거녀머리 온 게 아니고 감시하래 왔구나 감시하래 아이고 감시는 무시게 거녀머리 와수다게 나 동네 사람이 이리면 난 뻔 보는 사람이란 게 영. 아이고 그러냥 순대기 아버지 예, 말 한번 오늘 진짜 잘 고라수다 그난 뭐 나 눈치 맘시냐 근데 눈치 막 보고 캠시나냐 앞으로랑 순대기 어멍냥 잘 보내주고 말도 잘 들어주고 고향 어떤 해줬어 나 어실 때 영왕 고람심해 아이고 검사 에어컨들이 자꾸 말하면서